이청원 PB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 어디에 주목을 하셨을까요? 이 한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청원 PB님은 오늘 찌릿찌릿이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전기가 찌릿찌릿하는 걸까요? 이 종목을 벗을 때 우리가 느낌이 오면 찌릿찌릿 전율이 돌죠. 수익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수익이나 기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을 좀 찌릿찌릿 찾아오셨습니까? 섹터 자체로는 우선은 전선인데요. 전선 쪽이 네. 지금 계속해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시작이 되는 것은 AI 반도체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력 공급이 조금 더 원활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이 전력 생산에 필요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전 단가가 가장 낮은 원전이 될 겁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렇게 생산이 된 전기를 결국에는 각 가정이 되든 사무실이 되든 보내야 합니다. 이 송전에 필요한 모든 것은 결국에는 전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전선에 대한 수요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관련된 기업들의 기업 영업이익이나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도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오늘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꽤나 있습니다. 저도 네. 조금씩 움직여서 그리 눈여겨보지는 못하다가 오늘 봤는데요. 주가 움직임이 결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선 관련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전력과 관련된 이야기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종목들도 꽤나 많죠. 뭐 LS그룹 쪽에 또 관심이 많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 말고도 저희가 잘 찾아보면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찌릿찌릿 이 키워드에 맞는 종목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나요? 이청호 PB님. 예, 첫 번째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말 그대로 전기를 오고 가게 하는 전력선이 있고요. 또 케이블, 통신선. 네. 그리고 마지막이 나동선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면 당연히 기본이 되는 이 전력선을 가지고 의미를 하고요. 전력선은 송전을 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초고압, 고압, 중저압으로 나뉘어집니다. 당연히 전력 손실이 가장 낮은 것은 초고압이고 그 다음이 고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초고압과 고압선을 시장에 생산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선구적으로 시장의 점유율을 올려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 관련된 기업 중에 하나인 대한전선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4,600억 수준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조금 좋지 않다라고 하는 평가보다는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해적 케이블 설치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유증을 함으로 인해서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주가의 흐름도 당시 유증 발표가 나온 이후 크게 급락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선 그 급락을 어느 정도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주가치가 소폭 훼손되긴 했지만 시간을 두고 투자한다면 지금 산업 자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좋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3.68%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감안하면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새롭게 진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유증에 따른 충격이 있기 전인 지난 12월 14일 저점인 한 1,500원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8,500원 정도 잡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전선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닐까요? 뭐 시간이 조금 걸려도 기간 투자에 따라 결과가 좋으면 다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종목을 더 보자면 대원전선입니다. 네. 앞서 이야기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고압선이라면 대원전선은 중저압과 고압선입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 앞서 대한전선과는 다르게 실적이 상당 부분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80% 상승한 131억 원인데 동사의 시가총액이 지금 9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런 밸류를 측정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900억 너무 적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전선이라고 하는 부분을 국내 시장에서도 확대를 그리고 매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많은 기업들은 현재 수출에 따라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선 이걸 우리나라보다는 해외에 더욱 많이 수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리고 그래야 공장이 만들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품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있을 다양한 개발 도상국의 동사가 진입을 해서 다양한 전선을 공급해 나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실적은 올해 더욱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이 참 좋습니다. 네. 대원전선의 경우 지난 10월 20일에 저점을 한번 찍고요. 점진적으로 올라갑니다. 주가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주가의 움직임도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은 지난 4월 기록한 1,430원, 지금 산업 자체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해당 가격까지는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 손절 가격은 대략 1,2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두 가지를 알려주셨어요. 대원전선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변동은 있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모습에 저희가 한번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유증 이슈가 있긴 했지만 오히려 긴 호흡으로 이 업황 자체, 이 업종 자체가 일단은 앞으로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길게 한번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찌릿찌릿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알려드렸죠.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좀 골라오셨나요? 피비님이 다 하셔가지고. 네, 봄이. 전선을 네. 고르다 네. 어떤 거 가져오셨을까요? 하나 남았습니다. 일단 가온전선도 이제 꼭 네.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가온전선을 보시는 것보다는 가온전선의 이제 모체인 LS전선을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비상장이기 때문에 네. 일단 필요에 의해서 가온전선도 선택지가 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일단 전선 산업 전체적으로 매출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수주 잔고가 가득 차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그리고 가온전선도 계속해서 이제 높은 수주 잔고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확 낮아지는 거죠. 네네. 가온전선도 이제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이상 또 증가하는 퍼포먼스를 좀 보였어요. 하지만 주가는 아직까지는 실적이 보여준 것 대비 그렇게까지 큰 상승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그러게요. 때문에 네.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선주도 아마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때 구리 가격이 엄청나게 좀 많이 뛰어서 네, 그렇죠. 이 전선주들이 한번 큰 시세를 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구리 현물 가격으로 이 키로당 5달러 정도에서 5,000원에서 이제 만 원 정도로 이제 넘어가는 그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한 8,000원 구간대로 이제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는 원자재 가격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선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사업 환경을 고려해 봤었을 때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면서 또 가온전선은 확실한 고객사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보면 이제 한전과 이제 네.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거래량만 조금 더 실어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제 오늘 이제 거래량이 부족한 게 다소 좀 아쉬운 상황인데 저는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대한전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가온전선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2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해서 1차적으로는 35,000원, 2차적으로는 40,000원 목표가를 설정을 하시면서 단기 대응도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온전선까지 이렇게 전선 관련 종목 세 가지를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작년 10월 중순에서 말에 저점을 일제히 세 종목이 다 잡고 나서 그 뒤로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뭐 가온전선이 그나마 좀 변동성이 가장 크고 속도가 빠른 상황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한번 골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